남편이지? 자식은 없어요? 중학교 3학년 딸 있어. 3학년? 네. 중3. 딸. 네. 보니까 팔자의 선생이라는 직업. 지금 뭐 가르치는 직업 맞죠? 맞죠? 공부방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. 공부방. 집에다가. 네네. 좋네요. 뭐딱 사주가 그래. 남편도 그닥 시끄러운 사주는 아니고, 애도 괜찮고. 그래가지고 크게 집안에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. 봤을 때. 근데 집안이 좀 어둡다. 응? 전체적으로. 본인도 어둡고, 솔직히. 신랑은 원래 어두울 것 같고. 내가 애는 내가 준수하고. 뭐 문제가 뭐예요? 막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닌데, 남편은 몰라요, 제가 아는지. 근데 남편이 좀 자위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미안해. 웃어. 진짜 미안해. 몰라요. 이래 또 무슨 또 바람난 얘기인 줄 알았더니. 그럼 또 위에 만나가지고 잠깐만. 자위행위? 근데 선생님 좀 심해요.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거, 한두 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아는 지는 눈치 못챈것 같은데, 근데 솔직히 보면 알잖아요, 여자들은. 너무 심하고 사람이 의욕도 없고 요즘 무기력한 게 그게 많이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. 그죠? 네. 신랑의 기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좀 음하고 기운이 없어 보여.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또 음해. 근데 인생 자체가 막 결혼 전으로 갔어도 아마 좀 밝진 않았을 겁니다. 신랑이 뭐 편부라든가 편모라든가 양쪽 부모가 하나는 없다네 보기엔. 아직 돌아가셨나요? 아직? 아, 맞지? 그렇다고 아빠하고 좀 정이 좋은 것 같진 않고. 제가 봤을 때는 가정사가 이 사주가 조금 뭐 100%는 아니겠지만 고아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한마디로 부모 덕이 없어. 친구 덕도 없고. 근데 내가 봤을 땐 와이프는 잘 얻었다고 보거든. 본인도 뭐 신랑은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. 내가 봤을 때는 그죠? 크게 불만 있어 보진 않았거든요. 자위행위를 많이 한다. 잠자리도 좀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. 잠자리를 안 하고 자위는 많이 하고. 예, 저는 그래서 욕구불만인가 싶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영 의욕도 없고,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문제인가. 점도 점이지만 제가 이런 경우를 좀 종종 봤어요. 뭐냐면은 신랑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사람 사주도 양반 사주거든. 양반 사주 뭐 폭군 사주가 아니라는 거야. 뭐 자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물러나면 자위는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자연스러운 거고 아이들도 하게 되는 거고 뭐 유아들도 하니까. 그런데 성인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이렇게 티나게 많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행위까지는 괜찮아도 그 내면이 되게 힘들지 않나 지금 해요. 왜냐면 내가 뭐 점사를 내놓고 얘기를 하면 보통 아까 했잖아. 가정이 어두웠을 거다 했잖아. 환경이. 그래서 추 어떻게 보면 어둡다는 건 음하다. 음하는 내가 앉은 자리가 음지다. 음지로 쭉 살았기 때문에 사람 기를 피고 산 세월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. 어렸을 적으로 가면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들어봐봐 신랑한테. 그런데 또 거기 있던 엄마들 일찍 잃었고 내가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못 받았을 것 같고, 솔직히 제 말에 아마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. 들으면서 본인이 까딱까딱 하는 거 보니까. 근데 직장에서도 그닥 그렇게 이 사람이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사주가 아니거든. 그닥 큰 소리 치는 사주도 못 되고, 그렇다고 내가 불만에서도 이렇게 퍼붓는 부당하지 않습니까? 라고 이렇게 따지는 생각도 못 된단 말이야. 차분해요. 그죠? 이게 어떻게 보면 차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운둔하는 거예요. 그 운둔함이 뭔가 하나 내가 너무 운둔했으면 어딘가 하나 양해해야 되잖아. 그래서 그 양함을 표현한다는 게 내가 보면 자위를 하는 것 같다고 난 충분히 보거든. 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. 내가 종종 잇따르잖아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근데 잠자리를 또 보인다고 안 한다며. 그러면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막말로 혼자 사는 남자 같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밝혀서 여자가 없으니까 자위를 뭐 하루에 10회씩 하면 그것도 성에 너무 굶주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력이 너무 센데. 그죠?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아내가 있고 아까 보니 노력했다며 또안 한다며.
그러면은 반드시 성적인 표현만은 아닐 거야. 그러면 어떤 내면인 건데, 그 내면이 내가 보기엔 되게 풀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이 사람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은, 남들은 승진할 때 승진이 좀 느린 사주야. 그죠? 맞아요.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. 옛날에 보면 뭐 만년 과장, 뭐 만년 대리,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. 그러면 이 사주가, 인복이 없거든. 그리고 아까 내가 막 드러내지 못하거든. 그러니까 항상 운동에 있으니까 뛰지가 않아. 뛰지가 않으니까, 예, 뛰는 몸을 좀 칭찬해줄 거 아니에요. 뭔가 좋은 일을 했어도, 학교에서 해서 청소 열심히 했어도 뛰지가 않기 때문에 칭찬 단호히 받아. 근데 그게 막상 보면 서운하다, 사실은. 근데 그걸 갖다가, 아, 선생님, 제가 다 했는데요? 라고 따지는 성격도 못 돼. 그치?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혼자서 맨날 여기 누르고, 누르고, 누르고. 이러고 살면서 점점 내 속은 누르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? 어둡다, 무겁다.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야. 내가 보기엔 신랑으로서, 가장으로서는 성실은 할 거예요, 이분이. 그런데 딱 그거 하나 같아, 내가 보기엔. 본인은 이 변태 아니야?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야. 맞아. 그리고 솔직히 정 떨어지죠? 솔직히. 그러니까 점주까지 왔겠지? 근데 정 떨어지고 그럴 문제는 아니야.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변태도 아닌 것이고, 뭐 본인한테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숨어 사는 거는 자기의 내면에 자기의 화를 갖다가 누구한테 표현 못하는 그거를 자기가 혼자서 푸는 거야. 근데 그게 그 행위를 하면서 풀고 나서 그런 것이 좀 내려가지면 횟수가 주는데,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뭐열번할 거를 풀다 보면은 뭐두 번으로도 줄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자기는 그때뿐이야. 그냥 확 올라오는 화가 이만큼 찼을 때나 뭔가 내 어둠이 이만큼 찼을 때이 사람이 살려고 한번 한 발악이야. 한마디로 예, 이런 거 있죠. 아, 누군가 막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으면 누군가 확 잡아패고 싶다든가, 아니 누군가 내 뺨을 막 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할때 있잖아. 그지? 뭔가 발악이라고 하지. 이 사람은 그게 발악이야. 그러면 자기가 잤다는 것은 내가 뭐 하루에 내가 뭐 한두 번은 아닌 걸로 보여. 솔직히. 그니까요. 그죠? 너무 많이 해요. 이게 너무 누적이 돼 있다는 거야. 근데 내가 그랬잖아. 자유로서 그거를 풀지 못해요. 진짜 누군가 가가지고 막 그냥 잡아패주고, 아니면 누군가 자기 뺨을 막 때려주면은 순간 허무하면서도 허탈하면서도, 아휴, 그래. 그죠? 아니면 누군가 막 팼어. 어우, 치료비 물어주고 나니까 몇천이 깨졌어. 미쳤지. 갑자기 훅 오는 깨달음도 있으면서 풀리거든.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. 그죠? 또 실이 있으면 득이 있듯이. 근데 이거는 자의라는 건 득실이 없는 거야. 그때뿐이야.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화가 차거나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땡기는 거야. 그거를 자기는 자기도 아마 싫을 거야. 자의 하는 게 하고 나서 좀 허무하고 막 허탈하고 내가 왜또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근데 그거를 깊이 가면은 이 사람이 성격으로 뭐 변태라서 너무 밝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어디다 풀지 못하는 거.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다. 지금 문제가 그거라면 싸게 얘기해 줄게요. 그렇다 신랑한테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많이 해,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또 숨겠지. 난리가 나겠죠. 그게 아니라 자꾸 내 신랑이, 부부가 이게 애가 중학교 3학년이면 말수가 좀 적어지잖아요. 말수가 좀 적어지는 거에 또 떠나서 또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으면은 또 멀어지잖아.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추운 사람이거든. 본인이, 아유, 또 남편이 저런 모습을 보니까 더 싫어지잖아. 아까 정 떨어진다며. 그럼 이 사람은 더 음해지거든. 그래서 그냥 본인이 더 다가가야 돼. 아, 내 신랑이 자해를 하는 게 변태가 아니라 어디가 이 사람이 많이 힐이구나. 이 사람 어디가 뭔가 막 채워지지 않는구나. 어디가 되게 아픈 사람이구나. 내가 상처를 찾아내야겠다 하고 그냥 어디 한 부분을 꼭 꾸집어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. 이 사람 내면 어떻게 다 그래. 그냥 자존감 올려줄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. 어떤 사소한 거 하나하나서부터.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이 얌전해서 밥을 잘 먹고, 점잖게 잘 먹고, 반찬도 잘 먹고. 아, 우리 자기는 반찬도 싹싹 잘 비고, 내가 해주는 거난 그게 맛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서 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. 이런 표현 잘안 하잖아, 부부들이. 안 하죠.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. 특히 이 사람한테는. 왜냐?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관습을 못 받고 컸어. 그런 말들이 되게 낯설어. 애는 아니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따뜻하게 올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런 것처럼 사소한 거 하나, 옷을 하나 사줬더니, 뭐가 잘 어울려. 아우, 우리 사람 옷걸이도 좋아.
어우, 아, 그럼 남들하고 막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좀 우월한 쪽으로 자꾸. 그게 치유야. 이 사람은 항상 음악에 커왔고, 인복이 없었기 때문에 칭찬이 없었고, 항상 지가 열심히 하고도 남이 칭찬받는 거에서 나는 저거 했고 해서, 예, 애나 어른이나 나이 80, 90 먹어도 똑같더라고요. 점쟁이는 한 세월이 15년이야. 90 먹은 노인네도 와서 재롱을 떨어요. 근데 그게 순수 아니고 인간다움인 거거든. 누구나 다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. 이 사람이 드러내지 못해도 본인이 자꾸 끄집어줘야 돼. 그러다 보면은 남편이 조금 조금 조금씩 채워질 거야. 알았죠? 나아질 수 있는 거죠? 내가 봤을 때. 왜냐면 나아질 수 있다 없다 이거보다도 뭐 자위를 하루에 40번 하면 어때요? 수명을 줄겠지. 그죠? 솔직히 그건 수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. 하지만 그게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야. 대놓고 딸 앞에서 내 앞에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. 숨어서 하는 거잖아. 하지만 그 내면이 지금 아픈 거니까. 그 내면만 지금 잘좀살수 있게. 뭔가 엉뚱한 예라도 사소한 거 하나라도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남편이 좀 하나하나 뭐 10번 하던 게 9번으로 줄고 9번, 8번으로 줄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내면이 어둡다. 내 내면이 저리다. 그냥 알았죠?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게 뭐 변태니 정떨어지니 그러지 말고 아, 이 사람 되게 안쓰럽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시선을 보세요. 그러다 보면 달릴 거야. 알았죠? 네, 근데 그게 예, 아마 싫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징그럽고 변태 같고 하지만 예, 충분히 그런 오해는 안 해도 될것 같아 이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? 내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실 예, 사랑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본인이 무시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버리고 속을 끄집어서 자꾸 기좀 살려주세요 알았죠?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볼게요 혹시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 알았지? 감사합니다.